이쯤만 돼도 없네. 발만 나왔는데 와 뭐 진짜 야, 너도 그 저기 이제 먹을 좀 해라. 상 차리고. 응? 야, 앉아서 먹어. 응. 내 계획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단합대회 겸 이 마지막 시간이야, 이게. 마지막 시간은 건설적인 올해 앞으로 이제 꼰대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채널에 그런 좀 회의도 좀 하면서 우리가 응? 건설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얘기해봐.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하고, 응? 서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서로 뭐 서운하거나 뭐 그런 거 있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까놓고, 응? 다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 얘기하라고. 먹지만 말고. 드시면 상하시고. 네?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본질을 잊지 마래. 어?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우리가 왜 굳이 어? 바쁜 시간 쪼개갖고 넷이 모여갖고 이어서 힘들게 고기를 구워 먹는지 그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앞으로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겠어? 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단합.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의 앙금을 풀어야지.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 어? 마음속에 꽁 한 게 있는데 그게 있으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자, 그걸 먼저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기획하고 너희들이 찍고 편집하고 너희들이 다 하잖아. 구독자 수가 점점 빠지고 조회수 안 나오고 이렇게 점점 망해가는 그런 그림이 너희 셋이 아, 자 때문이야 자 때문이야 이런 게 있어가 아니야. 그런 거를 오늘 다 풀란 말이야 내 말은. 아, 그 얘기는 한 적 있어. 셋이서 자 때문이야 한 적은 있어. 응? 뭐였고? 아니, 저희끼리만 이렇게 자 때문이야 한 적은 있어. 그래, 그런 걸 풀어야지. 말도 참 뺀질뺀질하 이거.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빼자. 네? 빼자. 그런 사람 빼자. 미안하지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야, 소주 더 있나? 아버지 뭐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확실히 우리 친구들이 속에 있는 말을 마음껏 못하는 것 같은데 야자타임을 해야지 속마음이 좀. 야자 타임?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뭐 야자 타임 해라 그러면. 뒤끝 없기. 삐지기 없고 뒤끝 없기. 응, 그래. 니도 마찬가지야. 니 넘버 투니까. 샤한 내 손에네. 아까 그냥 물에 빠졌는데 여기들 입사람이 5번을 연설. 사실 성인의 점수. 애기한테 야. 어? 살겠다고 머리 끄댕이를 물었다. 아니 진짜 춥더라고. 아니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아니 솔직히 친구야, 니는 인정. 근데 너희들은 내 공격하면 안 돼. 너희들이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얘기해야지. 너희들은 밖에서 어? 이래서 출연자랑 제작진이랑 의견이 갈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운전해서 와서 미리 카메라 다 꺼내놓고 카메라 맨손으로 잡고 그거 찍은 잠깐 찍은 거 가지고 우리한테 야 뭐라고. 친구야, 내가 먼저 와서 30분 기다렸잖아. 제가 이놈아 때문에 이놈아 7시까지 오라 해놓고 지는 7시 반. 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나는 여기 현장에 이거 누가 샀는데 솔직히 컨셉이라 가지고 뭐 초대해가지고 했지. 주말에 신혼인데 이러다 우리 진짜 그냥 싸우겠는데. 뒤끝 없기. 야, 그러고 이 컨셉도 그래, 네 말 잘했네. 너희들이 뭐 초대한 컨셉으로 이래 해야 됩니다 하고 너희들이 알려줘서 알려준 대로 했잖아. 이거 재미없으면 너희들 잘못이다. 무슨 소리야, 오늘 진짜 초대한 건데. 그래?
아, 내가 초대했지? 어. 시원하네. 우리 많이 가까웠나? 야, 이 컨셉 좋네. 이제는 난 그래. 어떤 뭐 어느 순간 자꾸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이젠 욕심이 이제 안 생겨. 주회 수에 대한 어떤 구독자 수에 대한 욕심보다도 그냥 우리끼리 추억? 응? 진짜 개인 소장용. 내는 그냥 개인 소장용이야. 개인 소장용인데 60만 명이 구독을 해주시고 1000명, 만 명이 봐주는 게 고마운 거지. 보겠어. 우리가 이 잠생활을 고쳐야 전투적으로 바꿔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제가 유튜버를 많이 해봤잖아요. 항상 끝물에 그래 추억이라도 건졌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의 그러니까 항상 진취적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마인드가 잘못됐어. 가자 이러면서 파이팅. 다빈아, 너의 그 가자 이런 그 어떤 그런 멘트가 아 좀 약간 내 가슴 후벼 봤어. 가자. 아이. 아 미안하다. 갑자기 난데없이 혼자 가서 억울할 때만 나는 꼰대 말투로 하는 얘긴데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진짜 고맙고 그건 진심이고 진짜로 어느 순간 아, 막 해도 편집으로 재밌게 살려주니까. 믿고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찍은 건 안 될 것 같아. 계곡 미스했던 건 알려도 상관없어. 그냥 엄살 부린 걸로 너무 그렇게 꾸며서 편집해버려. 나 혼자 이렇게 저장하고 꾸며.